네, 오늘의 신장 연세대 은희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좀 선수들이 좀 몸이 무거운 감이 뭐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. 그래, 뭐 알아서 조금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조금 수정이 필요하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대가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이 6연승의 비법 혹시 있을까요? 뭐 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선수들 개개인이 뭐 자기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선수가 뛰든 간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팀적으로 헌신하고 공헌을 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뭐 그냥 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네, 다시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서요. 네. 감독님께서 선수들 몸이 좀 무거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하지만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자전 타임 이후에 네. 선수들의 몸이 그래도 좀 가벼워진 네. 모습이 보였어요. 혹시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을까요? 아니, 특별한 건 없고요. 네, 또 오늘 뭐 경기장도 늦게 도착하고 또 뭐 경기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면서 제가 뭐 항상 선수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좀 몸이 무거워요 처음에. 그러다 보면은 뭐 1쿼터 뭐 이후가 전반까지는 제가 많이 지켜봤다 지켜봤는데 뭐 그런 거 핑계될 필요가 있겠느냐 예. 그런 부분에서 다시 집중해다오 뭐 이런 부탁을 했는데 뭐 선수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다음 경기는 박진철 선수가 돌아온 중앙대와의 경기입니다. 이제 박진철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좀 상대하는 방법이 또 바뀔 것 같아요.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? 뭐 작년도 뭐 매치가 됐던 이제 선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또 학교 홈에서 경기를 치는 만큼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. 네. 하지만 그 방심하지 않고 그 높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께 강조하겠습니다. 네. 네, 6연승을 달리는 연세대가 이제 얼마나 연승을 달려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좀 그 경기 한 경기 두 경기 치르고 나서 텀이 상당히 지금 길어요. 네. 감독인 저도 지루한데 선수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? 네. 네. 꼭 연승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네. 선수들이 그런 지루함 속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을 수 있게끔 제가 감독으로서 지도하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네. 그 뭐 이후에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네. 네, 저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의 은희석 감독 만나봤습니다.